우리가 전 시간에 만든 것은 이제 단순한 랜덤이지. 그지? 중복이 있는 랜덤이다 이거지. 중복이 있으면 안 되지. 즉 예를 들어서 네가 로또 당첨, 로또 복권이지. 복권 당첨 번호를 뭐몇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된다. 봐 이거 잘 모르는데. 자, 뭐 대여섯 개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첫 번째 골랐더니 1번이 나왔어. 두 번째 골랐더니 뭐 10번이 나왔어. 세 번째 골랐더니 5번이 나왔어. 아, 좋네. 네 번째 골랐는데 1번이 또 나오는 거야. 아, 이거는 중복 가능한 랜덤은 안 된다. 아, 중복 가능한 랜덤이 나오면 안 된다. 즉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추출하는데 대략 뭐 80개, 50개에서 뭐600몇 개에서 뽑는데 13번을 뽑고 좀 이따가 또 13번을 뽑는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두번 나오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 그지? 중복이 없는 랜덤은 어떻게 만드는가? 컨트롤 C, 컨트롤 V. 진짜 랜덤. 유니크 랜덤. 노 디플리케이트 랜덤. 듀플리케이트가 없는 랜덤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자, 여기에서 이제 오케이, 잠깐만. 자, 듀플리케이트가 없는 랜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번 이 동영상 요번 만드는 거는 아빠가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뿐. 어떤 학습적이지, 뭐 C샵 언어를 뭐 연준이한테 가르쳐 주려는 건 아니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일 뿐이다. 자, 어쨌든 듀플리케이트 없는 랜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딕셔너리 객체를 만든다. 딕셔너리 객체를 만드는데 뭐로 돼 있냐?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걸 만드는데, 딕딕딕딕은 뉴의 딕셔너리 스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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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만든다. 자, 딕셔너리 객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듀플리케이트가 없어. 키 값이. 자, 딕셔너리라는 건 뭐냐면 사전이야, 사전. 자, 네가 사전을 딱 보면 A라는 거를 찾으면 뭐라고 써 나와 있지? 여기에 A라고 써져 있지. 그지? 영한 사전 같은 경우에는 A는 A다라고 해주는 거지. 즉 1대1 매칭이 되는 거야. 그렇지. 1대1 매칭이 돼. 그래서 여기에 A가 나왔는데 요 다음번에도 또 A가 나올 확률이냐? 아니야. 이것은 딕셔너리가 아니다. 딕셔너리는 뭐다? 키값이 유일무이하다. 유니크한 거야. 유니크한 거야.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건. 그래서 딕셔너리를 우리가 이렇게 딕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딕딕에 이거 어떻게 하더라? 키값을 예를 들어서 키값은 키값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자, 키값을 우리가 이미 넣었는데, 키값을 이미 넣었는데 또 다른 키값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마 에러가 나나? 언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에러가 나는 언어도 있고 이 키값을 덮어 써버린다. 즉 예를 들어서 요게 실행이 되면은 키라는 요게 들어 이 값이 들어가지만 요거 요 라인이 실행이 되면 이 값으로 덮어 써져 버리는 거야. 자, 덮어 써지든 말든 우린 관심 없다. 자, 딕셔너리라는 어떤 저장 공간에 이키 값이라는 요 값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된다. 여기에 대응되는 페어 값, 즉 밸류 값은 뭐가 되든 우린 지금은 상관이 없어. 어쨌든 우린 뭐다? 이 키값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즉 랜덤하게 1번 생성하고 5번 생성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1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1번 쓰고 5번 쓰고 여기다 1번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 1번이 써진 데 덮어 써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뺑뺑뺑뺑 돌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 우리가 원하는 유니크한 중복이 없는 데이터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뺑뺑이를 도는데 10번을 돈다. 10번을 돌면서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자, 그래 놓고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한다? 텍스트 박스에다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 딕딕의 키값이 뭐다? 여기에 있는 AS 라인에 탭 세퍼레이티드 해가지고 네 번째 엘리먼트를 여기다가 넣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아무 글자 안 넣어도 돼, 현재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딕딕의
라인 인덱스가 들어가는 거지. 몇 번째 줄을 문제로 우리가 뽑아내겠다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지. 자, 열 번을 뺑뺑이 돌았어. 자, 뺑뺑이 돌고 난 다음에 띡띡의 개수를 우리가 메시지 박스로 보여줘 보자. M 박스. 자, 이것이 몇 개가 나와야지 돼? 몰라. 정확히 얘기하면 모른다. 왜? 왜 몰라? 잠깐만. 이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 9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 왜? 랜덤하니까 1번 뽑고 다음에도 또 1번을 뽑을 수도 있어. 다음에도 또 1번을 뽑아. 그리고 2, 3, 4, 5, 6, 7 이렇게 하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 3, 4, 5, 6, 7 플러스 1, 즉 8개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중복이 된 거는 빼지는 거야. 자, 이제 실행해보자.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 다 10이 나올 거야. 하지만 어느 때는 9가 나온다. 지금은 9 나왔네. 자, 이건 무슨 의미야 이게? 중복이 되는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져서 10개가 나온 게 아니라 9개가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쉽대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for each 보이지? pair 키값을 어디로부터? 딕딕으로부터 뽑아낼 거야. 자, 딕딕으로부터 뽑아내서 딕딕의 키값을 어디다 넣는다? 잠깐, S키 string value 텍스트 박스 1에 append 텍스트에 오케이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지, 그지? 잠깐, 딕딕의 S키 S키 값에 이게 아이템이 S키가 아니라 이게 저기가 돼야 돼. 아이템 딕셔너리 하나의 객체. 그래서 딕셔너리의 하나의 객체. 그래서 D의 키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번호가 몇 개가 나오는지 보자. F 10개가 안 나오고 안 나오는 때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자, 눌렀어. 뭐야? 왜 안 돼? 딕디에 잠깐만. 딕디에 잠깐만. 요렇게 하면 돼. 이렇게 키값을 그냥 그대로 그냥 더해버리면 된다. 왜냐면은 밸류를 아무것도 안 정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써지는 게 당연하지. 자, 뿅. 오케이 나오네. 그지? 자, 요렇게 나온다. 이게 몇 개인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 그지? 자, 잠깐만. 0부터 9까지니까 10개 맞지? 자,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홉 개만 나왔네. 자, 끄고 다시 한번. 잠깐만. 맨 마지막에다 개수를 추가를 하자. 세기 귀찮다. 딕딕에 카운트를 추가를 해보겠어. 해보. 10개 나왔네. 그지? 근데 이게 우리는 자 우리가 10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10개가 나와야지. 9개 나오거나 8개가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럼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자, 여기 위에 있는 포문을 while로 고친다. 자, 내가 10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while 뭐가 줄일 때? 딕딕의 카운트가 뭐가 됐을 때? 10개가 넘기 전까지 10개 잠깐 10개가 될 때까지 10개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11개가 되면 여기 while 문을 빠져나오겠다는 얘기야. 뭐를 한다? 그동안에 뺑뺑이 돌면서 딕셔너리를 채운다. 이렇게 하면 딱 10개가 되는 거지. 자, F. 자, 무조건 이제 10개가 나온다. 자, 11개 나왔네. 자, 잠깐만. 10개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자, 뿅. 10개. 뿅. 10개. 그지? 뿅. 10개. 계속 10개만 나오지. 10개. 10개. 그지? 자, 뿅. 자, 다 지우고 또 해보자. 뿅. 10개. 그지? 자, 또 뿅. 10개. 그지? 자, 보면 다 다르게 나오지. 그지?
중복이 없는 랜덤을 구현을 한 거지. 방금 딕셔너리라는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딕셔너리의 특징이 뭐다? 키값은 유일하다. 유니크하다. 아, 유니크하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10개라는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몇 개를 만들까? 아, 그거를 요렇게 소스 코드에 요 숨겨 놓지 말고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시어너에서의 어떤 상수 개념을 C#에서도 쓸 수는 있다. 자, n 대문자로 쓰겠어. 10개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10개를 하겠다. 잠깐 엔카운트. 이 엔카운트 뭐야? 엔카운트 얘는 왜 있지? 자, 알파벳 대소문자가 틀리니까 상관은 없는. 잠깐만. 자, 이거 라인 카운트. n 라인 카운트로 하자. n 라인 카운트. 자, 이것을 문제의 개수지. 그러니까 이 엔카운트라고 쓰지 말고 너무 저기야. 자주 쓰는 변수야. 그래서 n max라 할까? 문제의 최대 개수 10개. 맨 문제의 최대 개수 10개.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 테스트 좀 해볼게. 랜덤한 거 맞지? 비교적 랜덤한 거 맞아. 오케이.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뭐를 했다? 중복이 없는 랜덤을 만들었다. 그지? 중복이 없는 랜덤. 소스 이 코드를 더 짧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하기로 해. 지금은 뭐 그냥 한다. 컨트롤 V. 자, 어떻게 했지? 글자를 먼저 줄이고 그리고 적당한 포지션을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늘려준다. 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따로 배울 필요 없어. 아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 것도 좋아. 자, 이렇게. 오케이. 그지? 약간 위로 올리고. 자, 중복 없는 거의 핵심이 뭐다? 바로 이 딕셔너리를 이용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다. 자, 이게 형광펜이냐? 이 형광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자, 오케이. 우리가 중복 없는 랜덤까지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복이 없으면 되는 거냐? 아니지. 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린 거 혹은 공부한 지 오래된 거 그런 걸 이제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이제 두는 거지.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했다? 무조건 랜덤 했고 요번엔 듀플리케이트가 없는 중복이 없는 랜덤을 했고 다음은 뭐다? 우선순위가 있는 랜덤을 정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겠어. 수고했어.